안녕하세요, 여러분. 민 부부입니다. 12월 달에 농이 데리고 러시아 갈 예정이 있는데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실 러시아 사람들이 선물 받고 주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생일, 뭐 크리스마스, 밸런타인 진짜 이유 없이도 그냥 선물 주고받기 되게 자주 해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온 지 벌써 5년 됐는데 항상 1년, 2년 갈 때마다 뭐 준비해야 되나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옷, 한국 음식 가져갔는데 이제 이번에 한국 전통 기념품? 한국 전통 기념품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념품 사러 인사동에 왔어요. 자, 빨리 쇼핑하고 집에 가자. 동유차. 나도 선물 받는 것보다 선물 주기도 행복이 큰데 귀찮아. 항상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해. 문진, 생각해봐. 문지고 있어? 생각해봐. 가족, 친구, 그냥 아는 사람. 이번에 생각해봤는데 진짜 15명? 15명, 20명 선물 준비해야 돼. 왜냐하면 그때 신청이 있어서 사람들 꼭 선물 기대할 거야. 러시아에서 진짜 제일 큰 거니까 선물 없으면 진짜 욕먹어. 그래서 노력해야지. 지금 한꺼번에 러시아 갈 것도 사고, 지금 태만에 있는 친구 있는데 친구가 아파. 그래서 친구한테 속보 보내주려고 해요. 그래서 다 한꺼번에 살 거예요. 사실 어디 사야 되나 고민했는데 인터넷 찾아보고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것보다 그냥 질이 조금 더 좋은 거 그리고 가격 괜찮은 거 찾아서 왔어요. 이름은 한국관광명품점이에요. 사실 차게 기념품 꽤 오래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항상 뭔가 남편한테 혼날까봐 못 샀어. 저번에 러시아 엄마 한국에 왔을 때 외할머니한테 하나 사드렸거든. 그래서 지금 친할머니 빚이셔서 친할머니 것도 사야겠어요. 그럼 물어보자. 진짜 박물관 같대. 나중에 여보가 부자 되면 사줘. 내가? 우리가 아니라? 내가 부자 되면? 내가 부자 되면 내가 다른 거 사줄 거야. 나 내 거. 여보가 부자 되면 이거 사줘. 내가 부자 되면 내가 집 살 거야. 바닷가에. 직원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 바쁘셔. 사람이 많아서. 참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친할머니 선물 찾았습니다. 이거 자개? 네, 나전치. 자개. 혹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국 전통 미술. 선물 사주고 싶으니까. 조개나 전복껍, 소라 전복껍질로 버려지는 것들을 이렇게 재활용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느껴져요. 이 자개. 네. 그리고 이제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장식한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조그만한 보석화. 제일 작은, 우리 여기 매장에서 제일 작은 보석화예요. 보장 해주시겠어요? 보장? 이거 보장. 이걸로 이걸로 결정했는데 이걸 좀 이쁘게 보장해 주시겠어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색깔은 이걸로. 아니면 빨간색? 뭐 색깔은 네 빨간색도 있고 이렇게 네 파란색도 있고. 색깔 두 개 있어요. 빨간색하고 파란색. 어떻게 생각해? 친할머님 어떤 색깔 좋아하시겠어요? 어르신들은 빨간색이지. 빨간색으로. 혹시 여기 있는 것보다 그냥 새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하나 성공. 잠바구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잠바구니? 그래요. 새걸로. 오, 좋아요, 좋아요. 완전 새로운 느낌이에요. 위에 있는 것도 새 건데 진열되지 않은. 네. 혹시 잠바구니 있나요? 잠바구니? 잠바구니. 그냥 쇼핑도 할 거니까. 감사합니다. 오케이. 잠바구니 조금 작은데? 나 많이 살 거예요. 명품종인데 생각보다 되게 안 비싸요, 사실. 그리고 질도 좋고. 중요한 거는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것보다 그냥 여기 진짜 보장 잘 되고 뭔가 느낌이 괜찮은 거예요. 지금 뭐 엄마, 할머니 뭔가 선물들이 다 뭐 조금 여성스러운데 아빠 거 없어서 아빠도 삐지셔? 그래서 아빠 걸로 어때? 아빠 딴 거 좋아하시잖아. 아빠 에스프레소 좋아하시지. 동호전에서 예비 수상작 그 전시 판매를 10월 1일부터 지금 내일까지.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끝나서 이제 순위가 정해지면 이제 내년에 이제 나올지 뭐 그 전에 나올지는 저희도 일단 내일이면 이제 다 이거 철수거든요. 그러면 오늘 안 사면 이제 없어진다. 상 받으면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사야겠어요. 네, 아직은 이제 그때 정식으로 이제 들어오면 이제 판매하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깼어. 깼어. 알겠어. 이거 되게 신기하다. 봐봐. 핸드립 세트. 여기 필터 놓고 여기 커피 내리고 여기 컵도 있고 디자인이 진짜 이뻐. 디자인 진짜 한국 전통 건축? 아 맞네. 그 탑이에요. 그 이렇게 뒤집으면 맞아. 뭔가 탑 모양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 집에 있는 거 그냥 진짜 일반 핸드립 세트 가격이랑 그냥 똑같대. 쇼. 쇼핑이 싫은 우리 동희 씨. 알았어. 어떻게? 앞으로 안 할까? 어떻게 쇼핑 나 빼고 하는 거야? 그치? 엄마 나랑 같이 쇼핑해야지. 알겠어. 삐지지 마. 쇼핑 같이 하자. 쇼핑 같이 합시다. 미스터 똥이랑 같이 쇼핑 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38,000원. 어? 동이 이거 궁금해? 왜 카메라야? 이거 진짜 좋아 보여. 그거 누구한테 주려고? 이거? 친구 많지. 고양이 역시. 고양이. 근데 이거 새거 좀 보내야지. Approve? 알았어. Approve. 공증 받았다. 박스 나무로 돼 있네. 자 마시고 박스 또 재활용으로 어디 쓸 수도 있네.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지? 박스가 되어 있으면. 당연하지. 한국 전통 기념품 홍삼 최고지. 그리고 여기 직원이 여기 텍스프리도 된대. 그래서 이거 좀 가격이 있으니까 좀 텍스프리 할 수 있어서 좋아. 잠바구니 또 안 들어가. 또 막혀야겠다. 다 산 거 아니야? 다 산 거 아니야? 네 개? 그래? 또 사고 싶은 거 없었나? 글쎄.
아, 이거 이후도 좀 막 네네. 맡길게요. 이것도 너무 이쁜데 이건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 그때 사줘. 지금 놀 자리가 없어. 이거 벌써 상 받은 거예요. 작년에 똥이 벌써 지쳤어. 어떡해. 어떡해. 나는 우리 아들이랑 취미가 안 맞아. 동이 지금 쇼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나는 쇼핑 지금만 시작인데 동이 벌써 지쳤다. 어떡해. 5분도 안 지났어. 성공. 자, 이제 이벤트 하자. 이렇게 앉아서 어떤 모양이 좋을까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로테스. 여기 금색 선 따라서 그리거나 안쪽에 이렇게 긁으면 이제 은색으로 나와요. 네,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네. 여기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 지금 시작하고. 긁어보시겠어요? 여기랑 여기. 네네, 편하게 이제 아하. 이런 하트 같은 것도 그리셔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자게 같이 다 바빠요. 일단 편하게는 집에 가서 아기 치우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일단 엄청 이쁠 것 같은데 지금 네 이렇게 긴 나이. 일단 하나 패터 하나 할게요. 이렇게 차게처럼 나와. 집에 가서 편하게 해야 될 것 같아. 네, 이거 좀. 네. 제가 다시 담아드릴게요. 네. 이거 집에 가서 동이 쉬고 스트레스 한번 쏴악 해야 될 것 같아. 가이점. 이벤트 되게 많네. 하나만 아닌데. 오, 이거 봐봐. 도자기 만들기. 동이도 도자기 만들기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 알았어. 이렇게 하자. 오케이. 내가 룰렛 돌리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돌려보세요. 이거 할래? 저는 보통 운이 안 좋은데. 아, 빵은 없어요. 알았어. 동이 하자. 예. 하나, 둘, 셋. 영호 양키즈 열심히 하. 양키즈 어떤 색깔로 될까요? 핑크. 핑크색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내 운명. 드릴게요. 이거 안경 닦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안경 쓰는데 아이고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쇼핑도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근데 다 사서 이벤트도 전가하고 선물도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또 고민 하나? 이제 그냥 인사동 보게 하자. 갈까?